오늘은 과수원길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. 과수원길에서는 D와 D7 바꾸는 요령이 필요합니다. 지난번에 D를 잡으실 때 2번 손이 중지죠. 맨 아랫줄 2 포지션, 직계손은 3번 줄에 2 포지션. 그 다음에 3번 손이라고 합니다. 약손가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3 포지션 들어갑니다. 그리고 팔꿈치를 약간만 들어줍니다. 엄지는 내려가야 됩니다. 이게 D였습니다. D에서 손을 세 개를 전체를 다 떼고 맨 밑에 줄에 2 포지션에 3번 손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2번 줄은 1 포지션에 직계손, 그 다음에 3번 줄에는 2번 손이 들어가는 D7을 바꿉니다. D와 D7, D, D7, D, D7. 이 바꾸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. 한 이틀 정도 연습하신 다음에 이 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8분의 6박자이기 때문에 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, 가장 이제 단순한 거는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곡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나, 이렇게 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. 51페이지에 맨 위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. 왈츠 부분에서 하나, 둘, 이게 한마디에 이것이 두 번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D와 D7 이 코드만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하면서 왼손을 떼야 됩니다. 떼고 치고 그 다음에 D7 가서 하나, 역시 세앳할때 떼고 치고 난 다음에 바꿔야 됩니다. 처음엔 교재를 보지 마시고 왼손만 보면서 아주 천천히 연습하셔야 됩니다.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과수원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마디에 보시면은 G, 두 번째 마디는 C와 G, 세 번째 마디는 코드가 없고 네 번째 마디는 D와 D7이 있습니다. 과수원길 반주 방법은 하나, 이렇게 칩니다. 그러니까 하나, 둘, 이것이 세 박자입니다. 세 박자 마지막에 칠때 코드가 바뀌어야 될 경우에는 하나, 둘, 할때 왼손을 떼야 됩니다. 떼고 나서 올리게 되고요. 자, 그러면은 첫 마디는 두번 쳐야 되고 두 번째 마디는 C와 G를 한 번씩만 치고 세 번째 마디는 G를 잡은 상태에서 두 번을 더 치고 그 다음에 D, D7 한 번씩 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. 자, 네 마디만 보겠습니다. 보셨는데요. 처음에 이 노래를 하실 때는 이네 마디만 먼저 연습을 잠깐 하셔야 됩니다. 하시고 좀 되겠다 싶으면은 그다음 네 마디를 또 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 부분에 보시면은 하얀 꽃하고 한 마디가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은 E 파리에서 코드가 없습니다.
여기에서는 G를 역시 한번더 치고 나서 C로 바꿔줘야 됩니다.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속되는 부분들에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데, 이 노래 하실 때는 이제 노래를 부르지 말고 천천히 치는 것만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가 충분히 내가 이게 칠 수가 있고 끊어지지 않게 간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 다음에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저랑 같이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볼 텐데, 처음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신 다음에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습니까? 준비, 시작!